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82페이지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사의 설치 찾으셨죠? 우선 제2절 보시게 되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지정 찾았습니다. 잠깐 확인하시면 특광시군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로 기반사례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사례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사례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 보시게 되면 지정 효과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건폐율 용적률 강화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 50%를 말한다. 용도 지역부터 5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봐주십니다. 개발행위 연동제란 말을 봐주시는데 연동제라 함은 우리 경제학 공부하시면서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대체제나 보완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대체제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특정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대체제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의 어떤 제어의 가격 변화에 따라 대체제의 수요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보완제와 관련되어서는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각각 보신 적이 있는데 그게 같이 결부된다라는 것을 연동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건축물 건축인데 만약 상가나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인구는 늘어나겠습니까? 감소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택의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에서 10년 동안 12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평택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평택 인구가 한 15만밖에 안 됐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이후에 지금 4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평택 쪽이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한 100만 넘는 인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에너지든 또는 연료전지와 관련된 개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인구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사례 수요는 함께 늘어나게 되고 저 기반사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 기반사례 부족 현상이 예상되거든요. 새로운 설치가 가능한 곳과 새로운 설치가 곤란한 곳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새로운 개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반사례 설치가 곤란한데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한정된 기반사례를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함께 나눠 쓰기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특징이고 새로운 기반사례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해서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이익을 얻는 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 건설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매년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게 됩니다. 다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현재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한 10년 전에는 시험에 나왔었지만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취지만 파악하시면 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취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보셨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로서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이죠.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형성되어 있는 대지에 여러 건물이 들어선 상태라고 하면 새로운 백화점 설치하게 되었을 때 도로 확장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끝에 구역이란 말로 끝나지만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으로 개시 수도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거칠 필요 없죠. 100% 반대하기 때문에 따로 의견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거 하나면 되시지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건폐율 용적률 강화는 법률에서 정해놓은 제도이고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는데 우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내가 자제분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저 1,000원 가지고 호떡이나 떡볶이 사 먹으라고 하면 그 자제분이 저 1,000원 어찌 호떡을 사 먹게 된다고 하면 그건 잘 사용한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일 하면 안 되죠. 그게 위임이거든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그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표현 나오면 법률상 표현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대신 50%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만? 용적률만. 만약 건폐율을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50%의 말 없이 그냥 건폐율 강화한다. 이 말은 맞고요. 만약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50%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용적률만 50%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적률과 관련되어 준주거지역은 135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제1종 천연주거지역은 용적률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된 용적률에 대해서는 5319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래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200%씩 조정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준주거지역의 원래 용적률이 500%였는데 이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최대 250%까지 용적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면서 최대 5개층만 건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50%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무엇만? 용적률에 대해서만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10층짜리 건물이 이제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부족하나마 기반세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제도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10층짜리 아니라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된다면 기환경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세례 설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뭔가 아까 본 게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 된다?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185페이지의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 구분하실 것은 마찬가지로 대상과 절차입니다. 근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국이 기반설 부담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는 분이 각각 500만 원의 기반설 설치 비용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담금이라 해서. 그리고 최근 동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제가 세종시는 잘 모르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는 기반설 부담 구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냈거든요. 그렇게 내놓은 게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천억의 납부 조건은 GTX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납입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가 지정 발표된 게 2004년도이고 택지개발 사업과 함께 개발사업 이루어졌던 게 한 2010년 정도인데 지금 입주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동안 GTX가 설치 요연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잘 뽑아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가 일산이거든요. 일산시다 보니 GTX A 노선 지나가는 곳이 일산 뭐 고양시와 그리고 강남 그리고 송탄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그분 장관 되시면서 수건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만들어지겠습니까? 6년 뒤나 7년 뒤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이야기가 아니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그 GTX 여기 만들어지는 곳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만약 그 주변에 땅이 10년 뒤에 실제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에 그런 어디 매지에라도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 여부 그리고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뒷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때나 투자하면 가격 오른다 해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계속 그 가격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세종시 일대라고 하면 상수원 역할하는 곳이 대청댐이지 않습니까? 그 대청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에 해당되는데 그곳 땅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내에 가격이 올라간다. 절대 안 오릅니다. 그게 개발되게 된다면 상수원 오염되기 때문에 수도를 어디에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팔당댐 주변 개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서로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TX 등의 기반에서 설치하는 게 나라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자 지정하는 제도를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기반 개발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때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개발 행위가 집중하는 지역이라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예외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예외는 다른 거 아닙니다.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국토는 다 뭐였습니까? 기반설 부담 구역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이었는데 이걸 개편하면서 기반설 설치 비용을 어디에서만 기반설 부담 구역 주민들에게만 부과 징수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였지만 얘만큼은 옛날에 적용되던 제도를 기반설 부담 구역 안에서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담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집중되었을 때 그때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는 것으로 정택 10년 시공로 30만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지정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안 침식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 딱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이고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법이 개정되거나 용도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하고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된다 이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완화란 말과 20%란 말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파트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광시군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합니다. 개발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게 괜찮은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설 만들 것인지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 만드는 게 좋은지 해당 지역은 우리 세종시의 도심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 가지고는 부족해. 왕복 8차선 만드는 게 좋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제대 1년 전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조치를 했는데 1년 만에 사람 마음 바뀌겠습니까? 만약 1년 만에 사람 마음 바뀐다고 하면 계속 주민 의견 조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 수립이 지연되게 됩니다. 지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장소이거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당장 도로가 부족하고 병원 부족한 상태인데 학교 부족한 상태인데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천천히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필요한 기반설의 설치는 좀 미래에 이루어질 요연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최대 1년 전에 주민 의견 청취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또 주민 의견 청취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건 세 개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 지급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반설 설치 계획은 최대 1년 전에 주민 의견 청취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서 설치할 기반설이 확정되게 되면 돈 내야만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것이 185페이지입니다. 의견은 천천히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양괄 1번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지역 찾으셨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부터 지정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이미 지정입니까? 필수 지정입니까? 필수 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이지 지정해야 한다. 쉽게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개발행위 집중 추천 없습니다. 개발행위 집중 추천 없습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특광시군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박스를 보게 되면 이 박스 네 가지가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 찾으셨죠? 지금 185페이지 박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출제하는 것만 추출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거든요. 만약 지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이걸 가로해 놓으셨다고 하면 얘는 지정할 수 있다로 틀린 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 제가 추천하는데 뒤에 지정해야 한다로 결론 내게 된다면 그거 틀린 지분입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재정, 개정을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는 행복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법령 제정으로 연기, 군, 공주, 시 지역의 일부가 건설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바로 법령 제정 개정에 따른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해제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종전의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행위제한 풀리는 곳 아닌가요? 그러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고려 수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의 기업 보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전전년도의 개발행위 허가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을 보셨고 그게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면 기반설 부담고려 수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세종시에 건설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남부권과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그리고 북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건설지역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만약 이 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는 곳의 땅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 아니죠. 기반설 부담 구역 아닌데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기반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땅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곳에 토지를 거래하게 된다면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라고 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반설 설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이 안 오십니다.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서울이고 이쪽이 경기도 광명시가 있거든요. 도로 하나 지나면 서울이고 도로 건너편은 경기도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담배 사러 또는 음료수 하나 사러 길 건너편에 서울 가셔가지고 캔 하나 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변 땅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 땅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쪽 장군면 쪽은 웬만하면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규제가 풀 땅이 아니고요. 풀린다고 하면 현재 대전 쪽에 엮여있는 금남면 쪽이 풀리면 풀리게 됩니다. 지금 중부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산 밀어버리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계속 확대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쪽이 확대가 끝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 동부권이나 또는 남부권 쪽으로 건설 지역이 좀 확대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안목은 있지 않으십니까? 한 3개월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동산 전문가 되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봐주실 것은 현재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개발 행위가 집중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할 수 있다 이거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이 말 나오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1차적 시험 문제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강행 규정과 임의 사항을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두 번째 줄에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줄만 적었습니다.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에 있어서만 주민 의견 청취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지정 기준 찾으셨죠? 양갈 3번 지정 기준 찾으셨죠? 박스에 1번만 다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추천했습니다. 186페이지에 양가을 3번 지정 기준 찾으셨죠? 10만 이상이라는 말을 추천했습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2, 3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반설 설치 계획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지역지역 구역 지정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확인해 놓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것인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4번 보시면 학교란 말 찾으셨고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앞에다가 대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설치 계획으로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대학교는 시험을 봐서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이 대학교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만약 이 대학교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TV 드라마 이거 끝났는데 보셨습니까? 예, 볼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 대학 주변의 땅값이 아마 집값이 제일 비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반설 시계에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대학교는 기반설 부담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때 그걸 꼭 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일은 없겠지만 대학교는 기반설 부담구에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갈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1년 동그라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천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장소로서 지금 당장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할 기반설 설치 계획은 구역 지정 고시 후 얼마? 1년 이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시료를 총 4군데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5개 지문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시가조정구역에는 지정 당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시가화 유보 기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저 유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는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는데 10년 아니면 20년입니다. 10년이란 말 나오게 되면 매도 청구적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 20년이란 말 나오게 되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주민이 입안 제한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며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몇 년? 1년 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4개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3년짜리와 5년짜리 고려하게 되면 오지 순다 지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와 관련되어 4군데 존재한다는 것을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10번, 20번 더 하실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반설 설치 비용 찾으셨죠? 2번 찾았습니다. 부과 대상 및 선정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 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증축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188페이지 찾으셨죠? 2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이라 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아직 우리는 건축법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축이 뭐고 증축이 뭐고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라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이거든요. 100평, 200평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좀 잘 사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잘 사는 분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서민들의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시에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습니다. 다음 과정에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한 납부 방법 그리고 몇몇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잠깐 봐놓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올해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3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은 최근 출제 사항은 여기 기반설 설치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시험에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의 시정 대상과 관련되어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 쓰게 된다면 지정할 수 있다는 말, 20%란 말과 완화 해제란 말 쓰게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 계획과 관련되어 기반설 설치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설에는 대학교는 빠진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설치 계획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얼마?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을 3월달에 아주 좀 더 자세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책에는 좀 보이시겠습니까? 예, 이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180페이지를 함께 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통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자기가 살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걸 허가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부동산과 인연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채권과 그리고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 세 가지이거든요.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심한 곳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큰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신 분이라고 하면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런데 지금 금리가 한 7%, 10%라고 하면 채권으로 돈 버실 수 있고요. 지금은 요즘 한 4% 정도 되지 않나요? 예, 상관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정부까지는 그리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시는 이야기가 2018년 1월 달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는데 지금 세종시 빼고는 아마 충청남도의 여러 시군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이 아니라 그 예전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마다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구분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게 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이것이고 대통령 바뀔 때가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선거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 한번 치르다 보면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좀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가장 바닥입니다. 내년 선거 이전에는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만 지금 국회의원 수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수도 유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엉뚱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개공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아닙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지금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저 개발이 허가지 않은 규제에 해당되고 재상호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발이 허가지 않은과 관련되어 어디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180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1. 대상 지역 및 제한기간 차시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셨던 행정청 전부 보신 거죠. 그래서 에브리바디라고 해주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는 누구이다? 에브리바디이다.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 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3년 추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추천했습니다.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3, 4, 5 묶어놓습니다. 3, 4, 5를 묶어놓습니다. 우선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 수립 중이죠. 계획 수립 중이죠.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부터 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 3년 내 수립해야 되죠. 계획 수립 중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3번,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죠. 몇 년? 1년 이내. 그래서 5번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 중인 곳입니다. 그 계획 수립 중인 곳에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보십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 동그라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경관, 환경경관 추놓습니다.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번의 경우에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전할 필요 있죠. 그래서 1, 2번 묶어놓고 보전이라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 중인
곳과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 시간대 청산리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벽계수였습니다. 대신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녹지 지역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야만 계획 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저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조수료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농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환경, 경관, 문화재 개발행위에 따른 손상이 우려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청산리 하면 녹계수, 녹계수 오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기지개로 기억해 놓습니다. 어디서 봤던 날이죠. 졸릴 때는 기지개 한번 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지개라고 기억해 놓으시는데 첫 번째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면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경우라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보전 목적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최대 몇 년간 지정할 수 있다? 3년. 반면 계획 수립 중이라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최대 제한 기간은 5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은 최대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5년. 녹계수란 말 보게 되면 3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 분명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있지만 허가권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청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이라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치 계획은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었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면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계획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는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모든 행정청이 등장하는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인데 이러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분들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제한기간을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하게 되면 상황 변화 있는 것 아니죠. 최대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1회 2년 연장하게 되면 상황 변화 있는 것 아니죠.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다, 생략한다. 연장할 때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가 계속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연장하는 때에도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 이 말 넣으면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 등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총 다섯 개인데 연장할 수 있는 세 곳과 연장 못하는 두 곳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형태에 있어서는 저 연장 절차와 관련되어 심의 거치는 것 제조 지정 시에는 심의 거치지만 연장하는 때는 심의 없이 제한 기간을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에 시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신 분도 있고 대답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최소한 부탁드리는 것은 기지개에 해당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결정 시에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곳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만 살펴놓습니다. 기지개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3월달에 들으실 때는 청산에 하면 녹개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보존이란 말이 쉽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살펴놓으시고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바로 4번 봐주십니다. 얘만 보면 오늘 끝내시면 됩니다. 제한 해제 고시 차시였죠. 개발이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2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지정했을 때 저 지정 기간 안에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제한 기간 중에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해제되었다 인정되더라도 제한 기간 동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게 되면 바로 뭐해라? 해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공법상 규제이죠. 규제는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최대 한도로 규제를 가해야 된다. 최소 한도로 규제를 가한다. 필요 최소한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공익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규제를 가해야지 우리 일반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등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 원칙에는 필요 최소한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제한 기간을 3년, 5년 정해놨다지만 그 기간 안에 이미 목적 달성했다고 하면 그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지금 투기 과일 지구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됐겠습니까? 달성 안 됐겠습니까? 지금 직급 안 떨어졌나요? 예, 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중에 어떤 서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서울에 붙어있는 시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면 가격 좀 많이 오르고 이번에 뭐 GTX 만들어지는 그 연장 노선이라면 가격 올라갈 수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집값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 염려하는 거는 지방의 대주 규제 풀어주면 그 지방에 대주받아가지고 서울에 부동산 투자할까봐 그게 문제이거든요. 서울의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계속 강화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고 세종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느냐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경기가 좀 하향됐을 때 연착륙할 수 있는지
정착륙할 수 있는지 그런 요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꼭 국토교통부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필요 최소한 원칙 이해되시겠습니까?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거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